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본능이 있다 보니까 네. 이 왼쪽 측면을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는 청주입니다. 자, 최정환이 잘 열어줬어요. 패스 타이밍 좋았고요. 앞쪽 전지 패스. 자, 잘 찔러줬습니다. 자, 이동현이 오른쪽 측면 돌파해 크로스 올라왔어요. 헬라! 골! 강영종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이재승이 결국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또 강영종이 끝까지 집념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지금은 골 장면에 있어서 크로스까지 올라오는 과정까지 자, 수비수들이 많이 올라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. 자, 이동현의 크로스가 있었고요. 자, 네. 자, 완벽하게 돌려놨어요. 자, 이재승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과감하게 올린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. 자, 강영종 선수였죠. 아, 굉장히 골키퍼가 나오면서 시야를 조금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왼쪽